달력 역법의 원조 한국. 세계 역법의 역사. 현재 지구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의 일주일 이름과 12개월 이름과 1년 365일 또는 366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번에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용하였거나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위 달력 즉 양력과 음력 등의 역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역법으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그레고리력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세계 최초로 27,882년 전부터 사용하여 내려온 일주 7일의 28수 역법 및 음력으로 대표성을 지닌 한국 전통 역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법이 역사 속에 나타났으며 여러 파생된 역법이 현 시대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민족적 종교적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역법은 역사적으로 서기 전 2357년경까지는 한국 문화권에 속한 제후국이었으므로 한국의 역법을 따르다가 태음력으로 바꾸는 역제 반란을 겪은 후 서기 전 2267년경부터 다시 한국의 역법을 따른 것이 되며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던 은나라 때부터 일식, 월식을 기록하는 등 서서히 독자적인 태음태양력을 정립하기 시작하면서 주나라 중기인 서기 전 800년경부터 윤달을 넣은 정연한 태음태양력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게 되었고 서기 전 400년경 이후에는 행성을 관측하고 일식, 월식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됩니다. 행성을 관측한 기록의 역사로만 보면 중국은 늦어도 서기 전 2700년에 이미 시작된 한국보다 약 2300년 정도 늦은 것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역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그레고리력 서기 1582년 2. 율리우스력 서기 전 46년 3. 그리스력 서기 전 432년 4. 로마력 서기 전 753년 서기 전 713년 5. 바빌론력 서기 전 2000년경 6. 중국 역법 서기 전 2357년경 7. 이집트력 서기 전 3000년경 8. 수메르력 서기 전 4000년경 9. 인도력 서기 전 14,500년경 10. 한국 역법 68력 황국력 후천력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 11. 원조 한국 역법 마고력 중천력 서기 전 73,78년 개해년 서기 전 25,858년 1. 그레고리력 그레고리력은 서기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하여 제정, 단행된 양력 역법으로 현재 거의 세계 공용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기 전 46년 이후 1년 365.25일을 기준으로 율리우스력이 사용되어 온 지 1628년이 되는 서기 1582년까지 1년 365.2425일에 맞춘 그레고리역보다 많은 시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일자를 맞추었습니다. 즉 서기 1582년 10월 5일 금요일을 10월 15일 금요일로 하고 사의 배수인 해를 윤년으로 한한 400년마다 3회만은 윤년을 두지 않아 오차를 보정하였습니다. 곧 400년에 97회의 윤년을 두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평균 1년 365.2421에 비하여는 약 3,333년에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레고리력과 율리우스력의 차이는 서기 1900년부터 서기 2100년까지는 13일이 되어 그레고리력 1월 14일은 율리우스력으로는 1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성탄절인 12월 25일은 율리우스력을 따른 것이며 그레고리력으로는 실제 1월 7일이 됩니다만 그냥 12월 25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2. 율리우스력 서기 전 46년 율리우스력은 고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서기 전 46년에 제정하여 서기 전 45년부터 시행한 양력 역법입니다. 율리우스력의 1년은 365일 4년에 한 번 366일로 2월 29일을 추가하는 윤년을 두어 평균 한 해 365.25일입니다. 이리하여 평균 1년 365.2421에 비하여
약 128년에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레고리력에 비하여는 400년에 3일씩 많아져 서기 1582년에는 1627년째가 되어 계산상으로는 12일 정도 많아 월일이 12일 늦게 가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는 11일을 조정하여 율리우스력 10월 5일을 그레고리력 10월 15일로 설정한 것이 됩니다. 3. 그리스 역법 서기 전 432년. 서기 전 432년에 그리스에서는 음력과 양력이 19년마다 일치하는 역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즉 음력으로 1년은 354일이 되고 양력으로는 365일로 1년에 11일이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음력과 양력의 총일수가 19년마다 일치하는 역법을 만든 것입니다. 음력 한 달 29.53일 기준으로 19년 동안 7회의 윤달을 넣으면 합 235개월로 총 6,939일이 되어 양력 19년에 윤년 4회가 있어 6,939일로서 똑같은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력과 양력이 일치하는 주기가 19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력과 양력이 일치하는 주기를 19년으로 맞추는 역법은 이미 옛 한국에서는 늦어도 서기 전 2700년경에 정립되었던 것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는 10간의 양력과 12지의 음력이 정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서기 전 7000년경에 맞추어졌던 것으로 되고 심지어는 천문관측에 의하여 1주 7일, 4주 28일, 1년 13기 52주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정립되었던 서기 전이만 5858년경의 양력과 음력의 주기가 모두 파악된 상태였다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4. 로마 역법 서기 전 753년, 서기 전 713년. 여기 로마 역법은 서기 전 46년의 율리우스력과 교황인 그레고리력과 구분하여 로마 초기의 역법이 됩니다. 로마가 시작된 서기 전 753년에 로뮬루스가 달력을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시작으로 하여 열 달로 하였습니다. 물론 달 이름이 3월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을 지닌 달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두 개월은 아직 이름을 붙이지 않고 해를 지냈던 것입니다. 서기 전 713년에 로마에서는 1년을 12개월 355일로 하는 달력을 사용하였으며 겨울 1월과 2월에 이름을 붙여 야누아리우스, 페부아리우스라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12달의 이름은 모두 생겼으나 1년을 355일로 하여 실제 365일과는 10일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계절과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역법에서 1주 7요일의 이름은 바빌로니아 역법을 따른 것이 되는데 1월 화, 수, 목, 금, 토의 칠성의 이름은 1월 토는 별 이름 그대로이나 화, 수, 목, 금은 신화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식의 이름은 유럽에서 그대로 그들 신의 이름으로 적용되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즉 일요일은 선데이, 월요일은 먼데이, 토요일은 세러데이로서 태양, 달, 토성을 가리키지만 화요일은 화성이자 로마신으로서의 마르스에서 튜즈데이로, 수요일은 수성이자 로마신으로서의 멀큐어리에서 웬즈데이로, 목요일은 목성이자 로마신으로서의 주피터에서 썰스데이로, 금요일은 금성이자 로마신으로서의 비너스에서 프라이데이로 각각 신화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신은 그리스 신의 이름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 되며 말만 다를 뿐입니다. 5. 바빌론 역법 서기 전 2000년경. 수메르의 우르왕조를 멸망시킨 아모리족이 바빌로니아 시대를 열면서 바빌론역을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수메르 역법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됩니다. 이 바빌론 역법은 나중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히브리 등의 역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 중국 역법 서기 전 2357년경. 중국이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역법 사용을 시도한 때는 서기 전 2357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법은 옛 한국인 배달나라의 역법 역사에서 역제반란으로 시작됩니다. 서기 전 2357년경에 당뇨가 역제반란을 일으켜 배달나라 역법을 폐하고 태음력을 주로 사용한 것을 가리킵니다. 태음력은 평균 29.5일을 한 달로 하는 역법입니다.
물론 당뇨는 양력에 해당하는 계절 역법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별자리인 동서남북 칠수의 28일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주로 태음력을 사용하면서 계절은 28수 역법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서기 전 2267년경에는 우순이 다시 단군 조선과 협의하여 시차를 고려한 역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단군 조선의 제후국으로서 서기 전 2224년에 시작된 하나라의 초기인 서기 전 2133년의 하나라 제후대 왕상에 대한 기록으로서 왕 10년 무자년 5월 5일에 해당하는 금문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이미 음력 5월 5일이라는 것과 예순갑자해로 이루어진 달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라 제후대 왕상은 서기 전 2146년부터 실제로 재위한 것으로 되지만 3년상을 기록하기도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후대 주나라 시기에 금문 제작 시 서기 전 2142년부터 정식으로 재위한 것으로 계산하여 서기 전 2133년을 왕 10년이라고 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1766년부터 시작된 은나라는 왕의 이름을 10간을 따 짓기도 하였으며 특히 말기 시기에 갑골문으로 일식, 월식을 기록하는 등 서서히 독자적인 태음 태양력을 정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나라 중기인 서기 전 800년경부터는 윤달을 넣은 정연한 태음 태양력을 독자적으로 정립하게 되었고 서기 전 400년경 이후에는 행성을 관측하고 일식, 월식을 기록하게 된 것으로 됩니다. 행성을 관측한 기록의 역사로만 보면 중국은 늦어도 서기 전 2700년에 이미 시작된 한국보다 약 2300년 정도 늦은 것이 됩니다. 서기 전 104년 한나라 무제 태초 원년의 태초력이라는 역법이 제정되었으며 한나라 말기에 유운이 수정하여 삼통력으로 되었으며 후대 중국 역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후한 시기에 유웅이 정리한 건상력이 천문학적으로 우수한 역법이 되는데 처음으로 달의 운동이 등속이 아닌 중심차라는 불규칙성이 확인되어 사계 시각 계산이 정확하게 되고 일식, 월식의 예보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진나라 시대에는 우이가 세차를 발견하였습니다. 수나라 시대에는 황극력이라는 역법이 유탁에 의하여 정리되었는데 달뿐 아니라 태양 운동의 불규칙성도 계산되어 실제 합에 의거해서 사계 시각을 계산하는 정사법이 채용되었습니다. 또 세차도 채택되어 윤달을 두는 법도 개량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나라 시기에는 이 황극력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이양풍에 의하여 수나라 시기에 정립된 황극력이 의복력으로 실제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지역에서 사용된 역법으로는 정복국가 원나라 시대의 곽수경이 정리한 수시력이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원나라의 수시력이 대통력으로 계칭되어 사용되었습니다. 7. 이집트 역법 서기 전 3000년경 서기 전 3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는 하루 낮 12시간, 1년 365일로 하는 기본 10달, 겨울 2달의 태양력을 사용하였습니다. 1년 365일로 지금의 1년과 같지만 달 이름이 완전히 정립되지 못하였던 것이 됩니다. 1년 기본 10달 이름과 이름이 없는 겨울 2달의 체계는 로마 역법과 같습니다. 서기 전 2500년경부터는 음력도 사용하였습니다. 8. 수메르 역법 서기 전 4000년경 이전 서기 전 4000년경 이전에 이미 수메르 역법은 시작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 수메르 역법은 서기 전 2000년경에 시작된 바빌로니아의 역법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아시리아, 페르시아, 히브리 등의 역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수메르 역법은 1주 7일, 4주 28일의 역법을 사용하였으며 황도 12궁과 13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황도 12궁은 서기 전 3900년경부터 양력으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수메르의 역법 체계는 상고대 한국의 역법과 동일하며 특히 황도 12궁의 계절적 차원은 그 별자리가 다를 뿐 고대 한국의 12지 역법과 동일한 차원이 됩니다. 특히 한국의 역법에서는 12지를 1년에 12달로 하는 계절 차원만 아니라 하루 시간대를 12시간으로 나눈 12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시로 시작하는 하루 시간대의 역법은
서기 전 3500년경 배달나라 초기에 테오보키가 체계를 세워 시작하였습니다. 9. 인도 역법 서기 전 14500년경부터 인도는 서기 전 14500년경부터 천문현상을 기록하는 등으로 원래 28수 역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28수 역법은 기본적으로 상고대 한국의 28수 역법과 동일한 차원입니다. 즉 28수의 별자리가 동일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28수 역법을 인도가 먼저 사용한 것인지 한국이 먼저 사용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 28수 역법은 서기 전 14500년경부터이므로 서기 전 25858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역법보다는 약 1만 년 이상 늦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법이 원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500년경부터는 27수 역법으로 고쳤습니다. 28수 별자리에서 하나를 생략한 것이 됩니다. 한국의 별자리로 하면 서방 7수 중에 자라는 별자리입니다. 서기 전 2000년경에는 7요일을 사용하였으며 서기 전 1500년경부터는 황도 12궁 12월 9요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수메르 역법에서 황도 12궁은 인도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해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황도 12궁의 원조는 수메르가 됩니다. 일부 인도학자는 황도 12궁의 원조가 인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앞으로 밝혀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후 인도 지역에서는 역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고 27일 12개월 324일의 평년과 13월 6년 1년 354일로 하는 태음력 1년 360일의 역법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일주 7요일의 이름을 신의 이름이 아닌 원래의 별 이름을 사용하여 한국의 7요일 이름과 동일하지만 달의 이름은 서양 달력을 따르고 황도 12궁을 사용하여 1년 365일의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 한국 역법. 한국 역법은 단적으로 세계 역법의 원조가 됩니다. 그 이유는 1주 7요일, 1기 4주 28일, 13기 52주 365일 또는 366일이라는 역법이 이미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인돌 뚜껑에 새겨진 북극과 함께 그려진 28수를 나타낸 유판 그림입니다. 유판 역법은 일명 황국력 또는 후천력입니다. 황국력이라 하는 것은 후천시대가 황공시가 화백장을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이며 후천력이라 하는 것은 앞시대인 중천시대에 해당하는 마고시대 43,200년을 지난 시대의 역법이기 때문입니다. 후천 역법은 연대 기상으로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부터 사용해 온 것으로 정확히 계산되고 있습니다. 즉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 11월 1일을 갑자월 갑자일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내려온 것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의 개해년에 해당하는 해를 기준으로 하여 개해월 개해일을 10월 1일로 설정한 달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는 후천시대 역수가 시작되었다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서기 전 27178년 개해년 10월 1일이 개해월 개해일이었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1320년이 흐른 뒤인 서기 전 25858년 개해년부터 완전히 정립된 역법을 사용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7197년경부터 시작된 사방 순행 제도에 의하여 이러한 상고대 한국의 역법이 인도 지역과 수메르 지역에 전파되었던 것이 됩니다. 한국의 역법에서는 12지를 1년에 12달로 하는 계절 차원만 아니라 하루 시간대를 12시간으로 나눈 12지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시로 시작하는 하루 시간대의 역법은 서기 전 3500년경 배달나라 초기에 테오보키가 체계를 세워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역법 역사에서 서기 전 2357년경에 배달나라의 제후국이던 당나라의 천자요가 일으킨 역제반란이 있습니다. 이 역제반란은 당요가 배달나라의 역법을 폐하고 독단적으로 태음력만을 사용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양 10개 중 9개를 활로 쏘아 떨어뜨리니 모두 까마귀로 변하였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는 삼조고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며 태양력인 10간을 모두 쓰지 않고
한 개만을 남겨 사용한 것처럼 계절에 사용함으로써 태음력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 당 요도 역사적으로는 동서남북의 7수인 28수 역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에 맞춘 양력으로서 사용한 것이 됩니다. 이는 배달나라의 역법을 그대로 수용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태음력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당나라 이후에는 소위 중국 세력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한국의 역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심지어는 고구려, 신라, 백제 시기에는 중국 역법인 인덕력, 원가력, 대열력, 선명력 등을 사용하게 되고 고려 시기에 선명력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원나라, 간섭기에는 원나라의 수시력을 사용하게 되고 다시 명나라 영향하에서는 수시력의 이름을 고친 대통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서기 1653년부터는 서양력을 참고한 시열력을 사용하다가 서기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설정한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일주치료일과 태세, 월간, 일진 및 명절을 담고 있는 음력과 양력에 해당하는 24절기는 지금까지 줄곧 변함없이 사용하여 내려온 것이 됩니다. 현재 음력으로는 중국 음력과 한국 음력이 시차 문제로 하루 정도 일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1. 원조 한국 역법. 지금으로서는 거의 알 수 없는 역사적으로만 추론되는 원조 한국 역법으로서 마고력 중철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고력은 곧 후천시대의 역법으로 적용되어 수정된 역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 역법 또한 마고력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시차로 인하여 밤과 낮이 바뀜으로써 역법이 다시 수정된 것으로 됩니다. 마고력은 역사적으로 서기 전 7378년 계해년부터 서기 전 25,858년 계해년까지 사용된 역법이 됩니다. 서기 전 35,000년경은 마고시대와 황공시 시대의 밤낮이 바뀌는 시점이 됩니다. 이후 서기 전 27,178년경부터 후천시대로 설정되어 후천역법이 서서히 정립되기 시작하여 1320년이 지난 서기 전 25,858년에 소위 윤판역법으로서 후천역법이 완전히 정립된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세계의 역법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국 역법을 따르다가 지역적으로 독자적 역법으로 정립한 수메르 역법과 인도 역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